여러분 저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일당배 인터뷰가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를 모시고 나오실 네. 예정이었고 네. 심지어는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저희 미리 오셨어요. 그 사무실에 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누구들 뭐 사무실 아주 좋아졌다 뭐 이렇게 다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네. 화장실을 가셨답니다. 화장실 여기서 화장실이 조금 멀거든요. 그새는 못 기다리시고 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아 재밌는 얘기를 해주 난감하네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아까 제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네. 주인장 브리핑 나름대로 재밌었다고. 왜 재미없다고 자꾸 그러세요? 아 그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얘기일까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해도 네. 재미 없는 건 재미 없는 거고 이 프로가 여러분 이번 거 재미 없었습니다. 네, 재미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도 네, 네. 재밌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아직도 안 오시는 걸로 봐서 네, 사고네 사고. 아, 급하게 급하게 가신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 그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을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줄임말로 이제 LG 에솔 LG 에솔이라고 자꾸 그래서 LG 에솔 LG 에솔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진짜 요즘 그래서 신문에 LG 에솔이라고 안 쓰고 엔솔이라고 언제부터 써요?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네. 엔솔 엔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다행히 돌아오셨습니다. 예. 혹시 안 오셨으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김수원 대표가 지금 밖에 나갔다가 네. 뭐 길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못 들어오셨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만담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나 이거. 그렇군요. 우리 뭐 그런 거라도 하나 준비합시다. 진짜 앞으로는 아, 뭐 사고 났을 때 일당부 인터뷰가 갑자기 손님 못 오셨을 때 네. 뭐 좀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오셨어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원입니다. 네. 네. 예. 뭐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남양유업. 남양유업, 예, 남양유업. 불가리스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남양유업이 회사를 판다고 하다가. 네, 네. 그래서 막 시장에서는 좋아했어요. 그렇죠. 좋아했는데 또 안 판다고 했다가.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저도 뭐 이 처음 보는 약간 황당한 사건이라서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당연히 그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그 신뢰를 예.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쌍방 간의 그 매수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변심에 좀 가깝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뭐 이거 그 옷가게에서 옷 사고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하는 것도 환불하는, 아니고 예. 예. 이제 그 임직원들 또 주주들 네. 또 이제 각종 뭐 거래처라든지 그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약간 그 단순 변심에 가까운 매각 철회 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궁금한 건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남양유업은 네네.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 잠깐 이른바 뭐 목리를 부리는데 네네. 그거 뭐 재판하면 다시 다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네네. 다시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 그쪽에서 갖고 가는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예. 지금 어차피 지금 양쪽 간에 그 법정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예. 이 소송의 결과는 뭐 결국 그 법조인들 이야기는 한앤컴퍼니 쪽에 유리하게 결론이 네.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뭐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중간에 이제 계속 뭐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또 뭐 예. 임직원이나 뭐 주주분들 특히 주주들
또 뭐 그래처라든지 협력업체들 또 낙농 쪽 그 농가들 그런 분들이 네. 이제 많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짱짱한 뭐 사모펀드하고 뭐 돈 많은 회장님하고 뭐 다른 일 가지고 뭐 법정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뭐 딴 나라 세상 이야기긴 한데 이게 네. 전부 다 회사 직원들 뭐 주주들 뭐 온갖 이제 그래처들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골치가 아픈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한 4월 달이죠. 4월. 이제 4월 13일 날 서울에서 그 서울의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뭐 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그런 걸 열죠. 거기에 이제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 소장 그 박모 소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저 개의 신장 콩팥하고 네. 또 원숭이 폐 이걸 대상으로 어떤 시료 그 시험 재료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시료가 뭐냐면 그게 불가리스예요. 네. 불가리스라는 시료를 써가지고 네. 실험을 했더니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 99.998%가 거기서 소멸하고 다 이제 다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 뒤져버리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19 네. 바이러스는 77.78%가 그 이 불가리스라는 시료를 사용을 했더니 다 뒤져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랬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남양유업에서 그 발표 자료를 기자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보도 그 심포지엄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남양유업 불가리스는 남양유업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그날 하루에 한 8.5%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 38만 원 정도 주가를 찍게 되죠. 예. 찍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거의 뭐 한 48만 9천 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한 25.6% 정도. 물론 그날 종가는 전날보다도 이제 쭉 빠지긴 했지만 예. 엄청나게 이제 긴 그 장대 음봉을 예. 이제 네. 형성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보도가 되고 갑자기 마트에서 불가리스가 품절이 되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 살려고 해도 네. 다 동이 났어. 뭐 싹쓸이를 해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치고 하니까 우리 이제 면역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게 뭐 저 항바이러스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네. 코로나 19 뭐 바이러스를 다 뒤지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술도 항바이러스 기능이 엄청나다. 그러면 다들 앉아서 술 처먹고 있으면 바이러스 저 코로나 저 안 걸리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자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학자들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는 네. 그 이 폐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도가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그 폐로 전염되는 게 이게 코로나인데 그 불가리스가 그렇게 좋으면 불가리스로 식도를 먹지 말고 기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프닝이 되고 특히 식약처에서 그 이게 어떤 식품 자체가 그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 약간 사기성 광고를 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네. 그리고 네. 이게 뭐 어떤 항바이러스 또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을 하려면 네. 동물 실험이 아니고 인체 적어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대외적으로 뭐 보도 자료를 뿌릴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차원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7종 제품 중에서 단 한 종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이제 박모 소장이 아 이렇게 좋은 그 기능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소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이상한 또 발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이제 일게 되죠. 그때 이제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4월 13일 심포지엄 때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한 8% 정도 올라가거든요. 아, 네.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도 보시면 여기 48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결국은 뭐 전날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네. 이게 4월 14일 날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개바닥하면서 주가가 이제 툭툭툭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주가 조작 작전을 했다는 그런 이제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불가리스 판매를 위해서 네. 그 이런 그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 게 아니냐. 근데 남양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심포지엄이라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이라는 박모 소장이 남양유업의 임원이에요. 남양유업에 30년 동안 근무를 한 임원이에요. 그분이 네. 네. 임원이고 그. 그 뭐 모 대학 그 수의과 교수하고 뭐 한국의과연구원하고 두 군데하고 이 박모 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박모 소장이 이제 이렇게 네. 발표를 한 예. 거죠. 예. 뭐 그런 게 밝혀지고 그 심포지엄 자체를 남양유업이 자금 지원을 해서 개최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야. 하나하나 속속속 드러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후폭풍이 이제 일게 됐는데 저 일봉을 보면. 4월 13일 심포지엄 하기 이틀 전부터 강한 양봉 두 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네. 뭔가 있었나? 심포지엄 발표한다는 예고와 심지어는 그 발표 내용까지도 센 거고 아마 기자들 사이에서도 꽤 센 거 아닌가. 자료 사전에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저 두 양봉을 만든 계좌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아이고야. 그날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뭐 뇌피셜입니다만 저 이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그 한엔 컴퍼니와의 그 이제 매매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2주가 아니고 약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아, 그래요? 되나요? 요 심포지엄으로부터 보면 네. 하나 둘 셋 넷 한 달하고 뭐 한 달하고 2주 한 15거래일 정도 12거래일 정도 후인데 네. 아, 약간 좀 아니요. 예, 뭐 거래일 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 시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매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주가를 좀 올려야 매각 가격이 비싸질 테니 에이, 그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올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이제 이 심포지엄 후폭풍 때문에 매각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는 좀 그 연결선을 갖기가 그렇죠. 좀 어려워서 매각에서 이때 욕을 너무 모아가지고 이제 회장이 네, 손 떼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하면서 매각하게 된 거니까. 이제 뭐 여기 제가 댓글을 그 당시에 4월 13일 날 저녁 때 올라온 댓글들 아닙니까? 뭐 네. 불가리스 전 세계 물량 부족. 불가리스 뚜껑 핥아 먹어야 더 효과 있어. 불가리스 탈모 치료의 효과. 불가리스 임상 3상 뭐 전격 진행 중 뭐 이런 이제 이게 왜냐하면 누구가 봐도 다 장난성 댓글이죠. 네, 그만큼 네.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심포지엄에 그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양은 이걸 굉장히 시어리스하게 네. 그 프레스 릴리스를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여기 댓글들 보면 할 때 뚜껑 핥아 먹어야 더 효과 있다. 얼마나 네. 장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결과를 보고 다 웃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때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예. 사실은 이날 4월 13일 심포지엄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 4월 7일 날 네. 그 남양유업의 외손녀라고 하는 그 황모 씨 예. 황모 씨의 그 절도 및 그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데 네. 그 황모 씨가 자기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해요. 네. 그게 막 그 연예 매체 갔는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전부 다 뭐 황모 뭐 수의 입고 저렇게 당당한가 그러면서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마약 투약 뭐 그다음에 혐의 전면 부인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황모 씨 때문에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뭐 남양유업 욕하는 댓글들 뭐 남양유업 뭐 불매 운동하자 뭐 이런 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이게 이제 악재는 이게 계속 연이어서 온다 그러잖아요. 이 심포지엄에서 그 불가리스 사태, 불가리스 사태가 이제 이렇게 터져 버리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 후폭풍이 계속 증폭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4일 날 홍원식 회장이 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경영권 예. 매각 의사를 이제 좀 밝히고 아들한테도 그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행 컴퍼니가 그러면 우리가 남양유업을 한번 인수를 해볼까 하면서 그때부터 한행 컴퍼니가 남양유업하고 예. 접촉을 한 걸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사고 팔기로 했는데, 네. 보통은 궁금한 건
이렇게 사고 팔기로 했으면 계약금 얼마 오가고 네. 만약에 그 계약 이행 안 하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계약금의 네. 2배를 예, 예, 물어내는 예. 게 예. 우리의 상식인데 그렇죠. 예. 여기는 계약금이 오고 가지도 않아. 계약금 떼인 거예요? 그 계약금이 이제 오고 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뭐 어차피 한행 컴퍼니도 우리나라 네. 굴지의 그 사모펀드 네. 운용사고 굴지의 P이고 남양유업도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워낙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마 어떤 서로 어떤 마찰적 요인에 의해서 이 거래가 나가리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굳이 그 계약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항상 뭐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가지고 어떤 그 타겟 컴퍼니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펀드도 그렇고 어떤 예, 타겟 컴퍼니가 정해져 있는 펀드도 그렇고 또 블라인드 펀드 타겟 컴퍼니가 없이 예. 계속 이제 타겟 컴퍼니를 찾아다니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자들하고 출자 약정을 해놓고 타겟이 정해지고 딜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거래 종결 시점에 가가지고 소위 캐피탈 콜이라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쏴라 그러면 예, 예, 저쪽에서 예. 준비하고 있다가 빵 하고 눌러주면 그게 계좌로 꽂히면 그 매도자 쪽에다가 이제 돈을 넘겨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사실 뭐 저 단위 딜 정도나 되는 것 같으면 뭐 한 5% 내지 10% 네. 해가지고 뭐 500억 내지 1000억 원에 뭐 계약금을 걸어놓는다든지 하겠지만 네, 네. 사실 뭐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는 뭐 수천억 원 딜은 지금까지 한 30여 건의 딜을 하는 중에서는 거의 네. 뭐 이만한 딜들은 엄청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실사 없이 바로 지금 계약을 한 거거든요. 아, 남양유업을 네. 사실은 뭐 사업 구조도 뭐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 네, 뭐 해서 네. 구태여 뭐 실사까지 할 정도는 또 아니었기도 했겠거니와 이제 간단한 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바로 계약에 협상을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도 안 걸고 네. 그러니까 뭐 매각 의지 워낙 그 확고하고 또 기업 실사 없이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예컨대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거 시세 같은 거 금방 파악되고 또 뭐 회사의 이제 각종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는 거 예. 그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워낙 빤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네. 예. 대충 뭐 그 EV 에비타 뭐 배수라든가 이런 몇 가지 지표들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장사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예. 시가총액 같은 거를 종합을 해서 그 거래 가격을 정하고 구태여 뭐 그 아마 그 남양유업 홍회장 쪽에서 계약금을 달라고 했으면 한행 컴퍼니에서 줬을 겁니다. 근데 홍회장도 굳이 뭐 조만간에 이 딜이 스피디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래가 그 종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 계약금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대개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기업 살 때는. 뭐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뭐 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안 주는 경우도 많고 예. 근데 이제 뭐 딜 규모 자체가 좀 클 때는 네. 계약금을 이제 일부 주기도 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이게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 예컨대 민법 565조에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주고받는 그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이 아니고 예. 웃기잖아요. 계약금이 아니고 민법에서는 해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안승찬 프로가 이진우 프로한테 안승찬이 이진우한테 한 10억짜리 집을 매각하면서 네. 안성세 집이 많잖아요. 한 다섯 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한 10억짜리 집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그 계약금으로 집을 사야 되는 이진우가
그 계약금으로 한 10% 그러니까 10억이니까 1억 1억 정도를 이렇게 안승찬한테 주면 그게 민법상에서는 그게 해약금이 되는 겁니다. 해약금. 우리는 계약금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해약금이라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이진우가 변심해가지고 아 이거 좀 다른 거 안 사 안 사 안사 그러면 그냥 그 1억 원만 포기하면 돼요. 1억 원만. 근데 팔기로 한 안승찬이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배를 이진우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565조 제1항에 보면 그 해약금 네.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약금 하는 거는 다 해약금인 거고 네. 그거 말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뭐 조금 그 계약금이 소규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또 포기할 가능성도 또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또 부동산 시세 같은 게 또 네. 급변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위약금이라 그래서 예. 자 둘이 1억을 주고 받았어. 그런데 이제 둘이서 야 우리가 주고 받은 이 1억은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약금이 아니야. 해약금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주고받는 건 해약금이 아니고 우리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해서 우리가 아하. 10억짜리 집을 사고 주고받으니까 네. 자 30% 3억. 3억을 위약금으로 정하자. 그래서 변심을 한다든지 아.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3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위약금인데 위약금.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손해배상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손해배상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그 이렇게 계약을 안 합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10% 해가지고 예. 예. 민법에 따른 그 해약금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지. 구태여 뭐 두 사람이서 뭐 위약금 이렇게 하면서 민법 560 우리가 주고받는 돈은 민법 565조에 따른 뭐 해약금이 아님. 그게 해약금이 돼버리면 이진우는 그것만 포기하면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안성찬이는 예, 그거 예. 두 배만 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해약금이 아니다 하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는 위약금 규정을 따로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그 우리 홍 회장이 그 노쇼를 했을 때 네. 7월 30일 날 그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남양유업에 그 이사진들을 싹 다 교체를 해서 한행 컴퍼니 쪽에 이사진들이 싹 다 들어가고 예. 남양유업 이사진들이 싹 다 빠져나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7월 29일 날 밤 10시에 남양유업이 한행 컴퍼니 쪽에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네. 그것도 먼저 전화를 건 게 아니고 그 한행 컴퍼니 쪽에서 야 이상한 소리 들린다 뭐 좀 뭐 너네들 뭐 이상하게 변호사를 뭐 변호사를 뭐 찾아다닌다는 그 뭐냐 왜 변호사를 찾아다녀 7월 30일 임시주총하면서 이사진 교체하고 그날 돈 주고 받고 서로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7월 29일 날 임시주총 하루 전날 밤 10시에 예. 이제 한행 컴퍼니로 공문을 삑 넣는 거죠. 공문을. 우리는 7월 30일 날 거래 종결한다는 통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너네들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었냐? 라고 팩스를 보냈다. 라고 이제 찌직찌직 하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한행 컴퍼니 쪽은 이거 무슨 지금까지 그러면 뭘 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7월 30일 날 노쇼를 하고 그로부터 2주간 아무리 연락을 하고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차단시키고 뭐 전화를 안 받다가 2주 뒤에 갑자기 야 우리가 이 딜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 선행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선행 조건들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투자자들한테 캐피탈 콜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남양유업을 인수할 그 페이퍼 컴퍼니 뭐 한행 컴퍼니 유한회사 1호인가요? 뭐 제가 공시에서 봤는데 까먹었는데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쌩깠는데 그거 그리고 나서 뭐 그 남양 그
그 한인 컴퍼니 쪽에서 기자들이 자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그 홍 회장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민법 565조에 따른 그 해약권은 네. 배제한다고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겁니다. 네. 이 해약권은 배제한다.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예. 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들어 있으면 벌써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어떤 상당한 뭐 위약금이 있어서 홍 회장이 결국은 그래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네. 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행 컴퍼니만 계속 우리가 그 홍 회장이 계약을 함부로 물리지 못하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거든 하는데 홍 회장이 함부로 그 계약 해제를 못해 그렇게 했는데 홍 회장은 9월 1일에 공시를 했잖아요. 뭐라고 공시했습니까? 계약 해제 계약 이행이 안 돼서 내가 계약 해제한다 그러잖아요. 한인 컴퍼니는 함부로 못해. 그런데 홍 회장은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9월 1일 날 바로 공시를 해버리잖아요. 나 계약 해제한다. 왜? 한인 컴퍼니가 계약 이행 안 했거든. 이러면서 이제 뭘 안 했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뭘 안 했는지는 아무튼 선결 요건. 이 딜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종 선결 요건을 이행을 안 했다. 그게 예를 법 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결국은 구체적인 이행 조건이 뭔지는 이제 소송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소송을 그렇죠. 그렇죠. 예. 다 까는 거지 그때는. 근데 이제 그냥 얼핏 보기에는 계약금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변심할 수는 있잖아요. 계약이 변심, 그러니까 변심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변심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홍 회장이 법적으로 가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얼핏 드는데 그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 네. 사실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안에 그 계약서에 네. 이 계약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 내용이 되어 있는가 네. 그다음에 홍 회장이 요구했다고 하는 이 딜의 종결을 위한 그 선행 조건들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 한행 컴퍼니가 최근에 그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서 그 입장문을 밝혔어요. 그 네. 입장문에서 밝힌 그 내용이 뭐냐면 지분 53%를 주고받는 두 주체가 결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그 지배구조 개선에 굉장히 거스르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약서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지금 어거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행 컴퍼니가 그래서 뭐지? 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게 첫째로 그러면 M&A를 하더라도 홍 회장의 두 아들 두 아들은 그 혹시 등기 이사로 이사회 멤버로 계속 일정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요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그 돈이 되는 사업을 분할해서 넘겨달라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지금 매체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백미당 사업. 그거 원래 둘째가 이제 좀 나름대로 잘 꾸려 나가던 사업이거든요. 좀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백미당은 우리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애 건데 매각 대금에 대한 불만. 매각 대금에 대한 불만. 매각 대금에 대한 불만은 아마 주가로 오르는 거 보고 바로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회장이라도 기분 나빴을 거야. 내가 경영권을 놓고 판다는 이유로 이렇게 따블을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경영권 놓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한 걸 보면 그렇죠. 내가 좀만 잘했어도 정말 내가 홍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 인간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거거든. 눈이 돌아갈 것 같아. 기분 나쁘기보다는
내가 너무 싸게 팔았구나. 내가 그렇죠. 너무 싸게 팔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27일 날 그 주식 매매 계약 공신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쭉쭉쭉 가면서 순식간에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몇 영업일 만에 거의 그 80만 원까지도 네. 터치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빠져야지 우리 회사 임직원 또 주주 우리 거래처들 그렇죠. 이 모두 다 행복하겠구나 내가 빠진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등하는구나 이게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홍 회장님은 아 싸게 팔았어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시 복귀를 해보는 거죠 네. 복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끌 하듯이 영혼을 다 쥐어짜서 뭔가를 끌어모으듯이 네. 특골 이제 트집을 이제 영혼을 쥐어짜서 이제 트집을 특끌 트집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 소송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때 그 노쇼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네.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홍 회장은 시간은 내 편이라는 지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지금 말이에요? 시간은 내 편이라는 이런 거. 이게 소송으로 가잖아요.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소송이 6개월에 끝나겠습니까? 1년에 끝나겠습니까? 2년에 끝나겠습니까? 최소한 자 1심 선고 나오는데 홍 회장이 졌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네. 또 항소. 또 항소하죠. 하겠죠. 또 항소하고 그러면 결국은 대법까지 가게 되면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는 저 한행 컴퍼니는 사모펀드 운용사고 네. 지금 이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자기들 자금 고유 자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펀드 자금 네. 어차피 그 투자자들 우리가 말하는 네. 게 LP들하고 네. 협의를 해서 이 그 펀드 그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이 소송을 끌고 네.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남양유업에 대한 각종 불매 운동, 또 기업 가치 하락, 또 기업 이미지 하락,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경쟁사 매일 유업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지속적으로 한 번씩 또 이렇게 공격을 또 해줘야죠. 네. 공격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는 이제 회사 밸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뭐 제품 또 불매 운동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해가지고 분노하지만 결국 좀 한행 컴퍼니도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 회장이 뭘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계속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도 홍 회장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건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면 예컨대 매각 대금 좀 올려달라는 요구 같으면 오케이 예. 그래서 예. 뭐 지금 3,107억 원입니다 지분 53%에 4천억 오케이 뭐 4천억 이렇게 가지고 4천억에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백미당 사업은 우리 애가 잠 안 자고 키운 사업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럽시다 왜냐하면 그게 남양유업에 더 좋은 거라면 차라리 백미당 떼주고 여기서 그 소송 종결시키고 네. 다시 남양유업의 그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게 회사에 더 좋다고 하면 해야죠. 한행컴퍼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홍 회장도 그런 생각을 아마 과거에 뭐 M&A 하면서 이렇게 뭐 땡깡 부렸다가 성공한 사례라든지 실패한 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뭐 다 나름대로 그 왜 그 법률 자문하는 그 LBK인지 LKB인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뭐 한 그 한 50장 100장짜리 리포트 만들어 가지고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나리오별로 법률적 문제 성공 가능성 다 분석해 줬을 겁니다. 뭐 변호사들 뭐 밥 먹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비슷한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유추 추정인데 이 건하고 뭐 그 꼭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예. 황당한 거고 이렇게 이 정도 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변신해가지고 네. 나 안 팔아. 살려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빨리 팔아. 네. 아, 나는 안 팔아.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 살려는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아, 나 이거 안 살래. 그러니까. 안 살래? 무슨 소리야 아. 너 산다고 했잖아. 네. 가져가. 네. 그러니까. 아, 나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어.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남양유업 케이스에 그나마 조금 가장 근접한 케이스는 기업 네. M&A는 아니고 네. 아, 뭐 기업 M&A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부동산 기업이니까. 그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그 제일 그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게 낮은 상가입니다. 낮은 상가. 낮은 상가. 낮은 예. 전자월드 예. 뭐 낮은 예. 상가에 가지고 예. 그게 한동에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메인 사거리에 보면 여기저기에 네. 그 낮은 상가 건물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동 큰 거 7동하고 조금 작간한 거 한 3개 동에서 한 10개 동이 있어요. 예. 그 낮은 상가 10개 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낮은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주들 중에서 그 2017년에 그 이미 이제 전자상가가 이제 좀 슬슬슬슬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전자상가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네. 그 이제 낮은 산업은 그 낮은 상가 안에 그 임차인들한테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임차인들이 뭐 곡소리 나니까 네. 이게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낮은 산업 그 지분을 이렇게 그냥 팔려고 뭐 상속세 네. 문제도 있고 네. 등등등 네. 해서 그 주주들 중에 그 한 9명이 지분을 모아보니까 이게 51%야. 예. 그래서 이 51% 지분을 서부 T&D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뭐 부동산 네. 개발하고 하는 회사인데 예. 서부 T&D에다가 지분 51%를 900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 계약금까지 받았어. 계약금은 30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IMM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있잖아요. 우리 예. IMM. 이 IMM이 나머지 49% 네. 51%는 서부 T&D하고 네. 계약을 네. 해버렸으니까 예. 나머지 49% 그 주주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지분 100% 가치로 계산했을 때 한 2,6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분 50% 가치 같으면 1,300억. 예. 훨씬 비싼 가격으로.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아. 사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서부 T&D하고 계약했던 이 주주들은 돌아버리지. 그치. 이거 아. 며칠 상간으로 지금 이게 돈이 수백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서부 T&D에다가 야, 그 너네들하고 안 할래? 안 그러면서 이 영감님들이 여기 영감님들이에요. 네, 영감님들이 네. 그냥 그 IMM하고 이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IMM이 지분 100%를 이제 2,600억에 사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브 T&D는 황당하잖아. 황당하죠. 무슨 소리야? 이 계약서 이 계약 그렇죠. 계약서 다 이게 네. 무슨 소리야? 네. 근데 다행히 그 서브 T&D가 머리를 잘 썼어.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계약금 받은 것을 계약서에 이것은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금이 아님. 그러면서 그 위약금 조항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 그 위약금 그 조항을 서부 T&D가 그 낮은 산업 주주들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낮은 산업 주주들이 자기들이 요구를 한 거야.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지분 51% 900억에 사준다니까 와 됐다 비싸게 부르네. 그러면서 아, 처음에 굿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부 T&D한테 딴 말 하지 마. 이거 해약금 아니야. 해약금 아니고 우리 저기 위약금 글자. 그러니까 서부 T&D가 그러니까 그래서 30% 그래 대금은 30% 900억에 30%면 270억. 네. 네. 나중에 딴 말 하면 270억 물어주기 그러면서 이제 그 위약금 특약을 이제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 위약금 270억 낼게 그래도 더 이익이야 IMM하고 그래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내더라도 그러니까 위약금을 서버 내더라도. T&D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IMM한테서 받기로 했던 돈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 네. 채권 뭐 가압류 온갖 소송을 다 걸었어요. 예. 온갖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위약금 그거 270억 아니다 270억 아니고 780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네들이 IMF한테서 받기로 한 총 2,600억 그거의 30%가 위약금에 해당된대. 그러면서 2,600억 곱하기 30%라면 780억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산업 주주들 그 51% 주주들하고 여기하고 이제 소송을 건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거는 좀 본안 소송에서 다투볼 필요가 있는데 하면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재판부. 예.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빵하고 재판이 붙고. 근데 IMM은 이제 선의의 제3자로서 우린 몰랐어. 계약했었어요. 몰라. 그냥 아무데도 안 팔았다고 했잖아 하면서 자기들은 남친 없는 줄 알았어. 팔짱 끼고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낮은 산업 주주들하고 서부 T&D 정확하게는 서부 T&D 자회사. 네. 그 오진 산업이라고 이름이 왜 오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진 산업하고 이제 이 하여튼 이렇게 소송이 붙었는데 2018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초까지 코로나 본격화되기 전까지 만 2년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네. 네. 결론 결국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피곤하거든 이거는. 왜냐하면 서부 T&D도 이게 은밀하게 민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니 위약금 특약했으니까 그 위약금 물어주면 그냥 되는 거지. 되는 거죠. 네.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소송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영감님들 뭐 돌아가시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뭐 그리고 계속 개발이 이렇게 지연되잖아요. 그쪽에 네. 개발이 네. 계속 지연되고 계속 거기가 이제 약간 뭐 안 좋게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고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합의가 우리 5분 남았어요. 10개 동 중에서 한 3개 동 정도를 네. 그냥 서부 T&D에 넘겨주고 나머지 7개 동을 IMM이 갖고 가는 걸로. 서로 나눠서 사는 걸로?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합의한 걸 보니까 합의한 걸 보면 처음에 나중에 IMM이 유리하네요. IMM이 유리하게 합의가 됐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IMM은 그 소송에서 쏙 빠져 있었던 거예요. 쏙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서부 T&D 쪽에서 너네들 다 알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꼬독해 가지고 한 게 아니었더니 우리 몰랐어 몰랐다니까 하면서 이제 쏙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소송을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위에서는 이참에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 남양유업 같은 건 선례가 되면 안 된다. 저런 단순 예. 변심에 의한 저런 거를 예. 받아주면 안 된다. 한행컴퍼니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행컴퍼니 생각은 그래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굴지의 사모펀드로서 예. 이거는 사모펀드 예.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계산기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사모펀드 운용사잖아요. GP잖아요. 이게 LP들하고 네. 문제도 있고 남양유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펀드 돌려야 되고 한데 실제로는 소송을 가봐야 되고 가면 중간에 이제 지구력 떨어지는 쪽에서 합의할 가능성은 높고 홍 회장이 노리는 게 뭐 시간은 뭐 내 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되면 가격을 조금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홍 회장님이 아예 가격을 올려서 팔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안 팔겠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지금 홍 회장이 자기는 입장문에서 홍 회장님이 입장문이 네. 정말 저 너무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남양유업이라는 이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깨는 게 사모펀드하고 이 계약을 끄는 게 본인 빼놓고는 모두 다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모 이거 계약을 깨는 게 임직원 주주 낙농업 뭐 협력업체 그래서 전부 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임을 제가 자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경영권 매각 그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일로 실망하지 마시래. 다 실망했는데 지금 너무 실망 많이 했는데 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팔겠다는 네? 얘기는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팔겠다고는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믿겠어요. 이분은 지금 이미 존경받는 기업인의 길은 포기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주변에 네. 그
이제 기존 임원들 중에는 기존 임원들은 이제 경영권 맡기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일부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회장님 이거 회장님이 저 뭐 하시면... 뭐 하는 친구들인지도 모르는데 그 우유의 우짜도 모르고 젖소의 젖이 어디 달렸는지도 모르는 저 친구한테 기업을 파시면 이거는 낙농인에 대한 배신입니다 회장님.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야, 너, 그렇지? 너 애가 좀 제대로 생각해. 낙농업계를 위해서라도 이 계약을 깨시는 게 뭐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에 부담감을 느끼면 이렇게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사견이고. 예, 근데 저는 제도가요. 그 우리 보통 무슨 중요한 공시가 나면 그 순간 딱 거래 정지되는 거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있죠. 그렇죠. 네. 있죠. 뭐 있죠. 어떤 경우에 거래 정지가 되죠? 뭐 이제 뭐 합병이나 뭐 분할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주가에 큰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공시가 나면 대부분 뭐 10분, 15분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며칠씩 그리고 며칠씩 거래 정지되지도 않는데 아, 며칠씩은 안 하죠. 잠깐 거래를 정지시켜 놨다가 다시 거래를 정지시키지. 며칠씩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그 시장 조치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시장 조치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며칠 걸어놨다가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죠. 한 달, 두 달 또 심지어 막 계속 연장하다 보면 1년, 2년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시장 조치 나왔을 때 의견 거죠. 이런 거 나오면 뭐 네. 정지되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주인 바뀌면 주인 바뀌는 거 공시하는 순간 딱 정지시켜서 그 잔금을 치든 아니면 이사회가 다 바뀌든 아무튼 되돌리기 어려운 순간이 되면 다시 거래 시작해야지 중간에 막 주가가 오르니까 파는 사람도 마음 바뀌고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컴퍼니도 지금 5월 27일 날 공시 이후에 주가가 뛰는 걸 봤잖아요. 네. 80만 원 줬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한 90% 붙여가지고 네. 줬는데 자기들도 많이 쳐준다고 줬는데 그거보다 더 뛰니까 주가가 뛰는 걸 보면서 아 여기는 오너리스크가 막심하구나. 이 오너리스크만 이렇게 제거해도 회사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은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일 터인데 오너 리스크만 제거하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기업이라고 하면 네.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뚫고 내버리자. 합의를 하게 될까? 잘 모르겠다. 그죠?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것만 가정이 되면 지금 네. 지금 주가에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저는 진짜 옆에서 만약에 우리 완전 시나리오지만 누가 어떤 임원이 가서 예. 회장님, 남용 여부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너 많이 그랬다면 이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는 팔 수 없고. 제가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로. 뭐 그래. 그것도 충분히. 예. 그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음식점에 가서 네.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 주방에서 만들고 있겠죠? 네. 그렇지. 또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네. 에이 안 먹어야 되겠다. 집에 가면 음식점 주인이 야 주방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시켰으면 돈을 내고 가든가 먹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나는 아직 안 나왔잖냐 먹지도 않았다 내가 뭐 계약금을 건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바뀔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이게 계약금을 안 건 게 난 아니 한행 컴퍼니 같은 어떻게 큰 상품권에서 왜 하면. 계약금도 안 걸고 계약금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3,109억 원이니까 10% 네. 계약금을 건다고 해도 뭐 한 네. 300억 정도잖아요 뭐 그 정도 뭐 사모펀드 같으면 3,000억 정도 되면 그냥 계약 종결 시점에 충분히 뭐 쏴줄 수 있는 뭐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 그 계약금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도 홍 회장이 그 자기 입장문에서 아니 어떻게 계약금도 한 푼도 안 주고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오 계약금을 안 받았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홍 회장이 계약금을 요구를 하지 않은 거지. 뭐 계약금 좋아했으면 한행 컴퍼니에서는 얼마든지 줬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거기서 뭐 됐습니다. 세계 M&A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래서
대개는 M&A 계약서를 네. 미국에서 쓰는 거 우리가 베껴와서 번역해가지고 대충 쓰고 네. 우리나라 법 조금 점봉해서 만드는데 아마 미국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모르겠다는 얘기 좀 합니다만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재발 방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 어떤 식으로든. 어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남양유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